저는 사실 인생에 퀘스천이 되게 많았어요. 왜 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 모든 퀘스천들이 그리고 그 구슬들이 와라락 목걸이가 되는 순간 네. 아 이래서 이거를 맞아, 맞아. 하게 하셨었던 거구나 맞아. 그런 게 그때 그걸 너무 느끼니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거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뭐 미스 코리아 진으로 네. 되면 2006년이죠? 네. 아,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벌써 그게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예. 네. 근데 보통 미스 코리아를 출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고 다 주변의 아. 권유였다고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미영 씨 추천으로. 근데 특이한 건 이한희 씨는 하용주 목사님 권유로 미스 코리아 네. 참가하셨어요? 네, 저희가 네. 다른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궤적만 기억이 남아요. 아, 아주 그래요? 선명하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저는 전혀 뜻이 없었고.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예. 그 YG 연습생을 하고 있었어요. 아~ 사실 낮에는 굉장히 조신한 대학원생으로 예.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수업을 받고 악기 연습을 하고 예. 오후에 이제 또 출근을 회사로 가서 YG로 이제 가서 예, 트레이닝을 받고 또 새벽까지 트레이닝을 했다가 예. 그 조금 쪽잠을 자고 다시 또 새벽에 와, 학교를 대박. 가서 이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왜 연습을 했는 줄 알아요? 왜요? 21 원래 멤버 아 진짜 그거 준비했잖아요. 아 근데 원래 연습생이 되게 어린 친구들 아니에요? 대학원생이면 나이가 이미 성인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최고령 고령이었죠. 네. 최고령 아이돌. 네, 저랑 뭐 있었던 친구가 보미, 박봉 씨랑 아, 이제 민지 씨. 예예예. 예, 예. 그럼 다라, 약간 CL 느낌으로 데뷔하셨겠네요. 예, CL 분이 저 다음에 아,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돌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 네. 그림이 잘 안 그려. 근데 그때 좀 저만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쵸, 얘를 어떡하나. 약간 이런 네. 무튼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예. 어머님이 아무래도 얘가 예. 아무리 잡아도 평범하게 살기는 틀렸구나라고 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 부모님하고 제가 실갱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셔서. 예. 근데 그때만큼은 유독 어머니가 예. 그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하영주 목사님께 여쭤보고 만약에 하영주 목사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내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근데 하영주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 멘토로 생각하셨던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이러실 줄 아시죠. 보통의 목사님들은 네. 근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너무나 흔쾌히 나가봐. 또 그 일로 하나님이 또 너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 예.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하다가 제가 대회 준비를 하다가 또 그때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또 받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뽑기처럼 말씀들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할 때 그 활자가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잠언 4장 8절 말씀인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니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활자로 저한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게 뭐지? 설마 하나님이 이를 예비하신 길일까? 안과 안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번 나가볼까? 그래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몰라. 이런 그냥 씨앗이 저한테 심겨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가를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너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씩씩하게 걸으니까 심사위원분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그렇죠. 조금 보폭을 줄이고 그렇죠. 좀 여성스럽게 걸어야 된다. 근데 저는 막 그때 막 연습생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웨이트도 하고 근육이 많아. 네. 그러니까 막 쫙 갈라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보통 미스코리아 하얗고 되게 이렇게 선이 예쁘고 가느라잖아요. 근데 저는 막 태닝하고 막 쫙 갈라지고 막 이런 게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미스코리아 탄생 그런 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그 해만? 네, 그 해가 처음으로 이렇게 원래 파랑색 그냥 이렇게 노리던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정말 파격적으로 비키니를 네, 근데 비키니가 사실은 좀 이렇게 스포티한 비키니를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딱 잘 맞았었어요. 그런 구릿빛 피부가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진짜 이건 하느님이 맞춰져. 예비하시지 않고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알죠. 저는. 예. 왜냐면 저는 아무 트레이닝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와, 저분은 진짜 미스 코리아를 위해서 태어난 분들인가 보다. 참가자들이. 정말 쉬폰 드레스를 정말 이렇게 공주님처럼 예. 정말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딱 내리실 때 아, 전년도 미스코리아 분들이 응원하러 오신다. 진짜 그 자태가 이미 너무나 미스코리아이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와 이거는 돼도 될 게 아닌 거를 내가 나왔구나를 제가 직감적으로 예. 알았는데 정말 50주년이어서 뭐가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마지막엔 제일 중요했던 게 달란트 테스트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당연히 예. 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50주년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예. 장기 자랑이죠. 네, 그 장기 자랑이죠. 근데 예. 저는 사실은 밥 먹고 그때까지 계속 가야금하고 한소리 평생 했고 그리고 아이돌 연습했고 아이돌 연습했고 노래했고 그게 매일 트레이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그거를 5분 안에 그냥 해서 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른 분들보다 갑자기 장기자랑 준비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가 너무나 예비하심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제가 미스코리아 진이 됐었어요. 그때 어떤 춤 같은 거 추셨어요? 그냥 정말 YG에서 항상 췄던 춤을 그냥 카피 복사해서 네. 그냥 이렇게 막 티아라 같은 막 이런 춤 막 있잖아요. 아이돌 같은 그런 춤 나오는 게 약간 자세요. 지금은 선배님 그냥 네? 정말 꼼틀꼼틀 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정말 활어처럼 막 이 시절 초반이니까 막 너무 춤을 추고 싶고 막 그런 나이니까 근데 그런 걸 그냥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대회를 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스코리아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군요. 네, 너무나 놀랍게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뭐 이런 예.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 심지어 그런 동심 테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투표를 하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정말 맞춤형으로 네, 진짜 맞춤형으로 그냥 만약에 49년까지의 그런 종래 미스코리아의 대회 네. 심사였다면 제가 안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예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사실 인생에 퀘스천이 되게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퀘스천들이 그리고 그 구슬들이 와라락 목걸이가 되는 순간 아 이래서 이거를 하게 하셨었던 거구나 그런 게 그때 그걸 너무 느끼니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거를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신앙심이 좋으셨나 봐요. 모든 고민을 또 목사님과 상의할 정도로 아 근데 그렇게 제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네, 그냥 정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 합숙할 때 보통 합숙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팀 만들어서 예배 드렸어요. 합숙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예배 보실 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여유도 있네. 그 여유가 진짜 없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 다 예쁜 동네 짱들이 모이는 게 미스코리아더라고요. 그 미용실들 대결이잖아요. 네, 대구 진선미, 네. 정말 부산 진선미, 대구 송중 미용실, 네. 서울 마샬 미용실 말이죠. 네, 그런 정말 그 어마어마한 기운이 네. 모여가지고 있는 저는 진짜 몰랐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입소 전날 아 예배하길 원한다는 말씀을 너무 주셔가지고 제가 근데 예배를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예배 재단을 쌓는 거를 하면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미스코리아 때 그게 완전히 확증됐죠. 와, 하나님이 예배 재단부터 쌓는 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때 그 입소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디 저랑 함께 뭐 예배 드리실 분 혹시 있으시면 저와 함께 해요. 이건 쪽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프린터 그거를 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입소 첫날 이제 테이블에 하나씩 이제 놨어요? 네 놨어요. 어머나. 근데 정말 너무 처음에는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그때 서울 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약간 이런 생각이 죠 여기 네. 우리를 불러갖고 네. 네. 뭔가를 하려고 공공의 네. 근데 진짜 또 아론과 같은 친구를 또
너무 저보다도 더 그런 친구를 자기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한테 난 여기 예배하러 왔다. 우와, 그런 멋지다. 친구가 그때 컴패션 선배님 기억나세요? 예, 주희라는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우리 여기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주희 자매도 여기 출연했었어요. 아, 네. 같은 동기죠. 네. 네, 너무 네. 귀한 친구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예배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네. 하나님 또 그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친구를 또 붙여주셔가지고 예. 같이 또 그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 화목의 그 에너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서 나중에는 3분의 2 이상이 네. 70명이면 한 45명이 막 운집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와. 네. 교회가 됐네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궁금해서 왔다가 네. 너무 영혼이 또 힘드니까 또 오는 친구들이 있고 어머나. 그래서 나중에는 주최 측에서 하지 마라. 아. 저랑 주위를 불러가지고 하지 마라.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물 흐리면 너네 점수랑 이런 거에 지장이 있을 거다. 깎을 거니까 하지 마라. 와. 그때 저희가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금식하지 마라 이런 거를 막 주최측에서 아, 금식은 내 자유지 금식하지 네.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막 영향이 막 또 갈까 봐 아. 네. 그래서 그랬는데 또 주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회를 내려놓으면 내려놨지 예배는 멈추면 안 된다. 아. 네. 결국에는 마지막 그 본선 날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날 아침에. 본선날? 예, 네, 본선날. 왜냐면 그날은 너무 정말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잖아요. 예, 네, 근데 그날 그 친구하고 나누면서, 예. 네, 그게 근데 너무 그게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 본선의 무대, 진 뭐 이랬던 것보다 그게 더 기억이 많이 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네. 너무 황당했었는데, 주희 씨가. 언니, 하나님이 진은 예비하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본인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치. 예. 그치. 아, 되게 어려워요. 야, 멋있다. 예. 근데 거기 예언하기를 저도 상을 받는데 사람이 주는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주희야.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던 게 그 친구가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항상 친구들을 기도하고 정말 권면하고 같이 품고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인기상을 근데 정말 정확히 참가자들이 준 상 참가자들이 준 상 그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얘기가 안 돼요. 아, 주희한테 연락 좀 자주 해? 뭐가 궁금하고 네, 있어요 주희한테 네. 미리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특별한 은사를 그 친구한테 주신 친구였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상을 받은 친구들 하나하나를 보는데 예. 정말 다 예. 뭐 샤론이란 친구도 선인 친구도 목사님 따님이셨고 개척교회 목사님 따님이셨고 같이 예배했던 친구들이 정말 그 다 예. 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밖에는 내가 어떻게 안 되네 이런 그럼요. 경험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합숙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배보다는. 네. 근데 어떻게 솔직히 좀 그런 데서 튀는 행동을 했을 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셨는지 어떻게 그 터가 잘하셨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그냥 그렇죠. 저는 혼자 있을 뿐이고 근데 주희라는 친구가 또 와줬고 또 정말 근데 진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목도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믿음이 굳건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지금 오늘처럼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라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 그냥 그걸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그걸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네. 그 가정 예배가 그러니까 습관화 돼 있는 거죠. 네. 몸에 배어 있는. 매일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아, 그래요. 네. 그게 제가 사실 그게 기억이 안 났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교육과 이런 사랑을 하셨던 거구나가 그래서 부모가 되면 철이 드나 봐요. 근데 매일 아침 드렸던 아 매일 그 밤에 드렸던 9시 예배가 결국 나를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한 아주 큰 원동력이었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때
그게 진짜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예. 그럴 때는 뭔가 다른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암송하고 있는 예. 그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진짜 주문을 외우듯이 진짜 복이는 사람은 악에 깨를 쳤지 않으면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영역을 벌 제가 이렇게 저라고 사는 사람보다 이 말씀이 그냥 두루루루루루 나오게 제가 그 완전히 뼈에 새기게 왜 그 교육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예. 너희 자녀를 알 때 문지방에 새기고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막 그게 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돼서 그게 얼마나 저한테 접근 그렇죠, 그렇죠. 접근 같은 거였는지 그때 했던 말씀 그리고 그때 예배재단을 매일 쌓던 그게 제가 어디를 가든 그냥 본능적으로 예배재단을 쌓아야 해. 그냥 모여야 돼. 믿는 사람 모여야 돼. 그래야 힘이 있어. 이런 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가 사실 뭘 알아서 그거를 매일 했겠어요. 하긴 어떤 날은 엄마 너무 졸려. 오늘만 넘기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그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그 암송해야 되는 레퍼토리. 그러니까 그걸 해야 자. 10편, 1편, 23편, 100편 뭐 이렇게 쫙쫙쫙쫙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너한테 온 레마가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 것 같아? 그렇게 나눠요? 네, 그리고 너의 삶에서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디베이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깊은 묵상을 하면 디베이팅은 사실은 그렇죠. 되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좌표를 찍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거를 매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또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제가 알게 모르게 매일 그 좌표를 찍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자녀들이 이제 학생이니까 늘 9시면 뭐 집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부모님도 사실 나름 바쁘셨을 텐데 사실 부모님이 그것을 지키는 게 우리가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도 딸들을 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진짜로 뭐 늦는 날도 있고 뭐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할 정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저도 지금 그게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그래요. 지금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짜 아이였으니까 뭐 밤 9시에 뭐 친구들이랑 약속 따가니까 이런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부모님 어머님이 또 유명한 또 국악인이시고 계속 워킹맘이셨고 아버님도 계속 그러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딱 그거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한 상징성이 또 있었었고 그 자리가 항상 새벽 예배 갈 때 매일 예배 막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